김정훈 박사님은요, 1992년도에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하셔서 2006년에 박사, 석박사 통합으로 박사를 받으시고요. 98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2006년에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안과 임상교수로 재직을 하시고 계시면서 2010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과학과의 교수님으로도 재직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로는 혈관 증식성 망막병증, 미숙아 망막병증, 당뇨 망막병증, 노인성 황반변성, 망막 모세포종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시고요. 혈관 생물학도 연구 분야에 들어가십니다. 좀 어렵죠, 용어가. 네,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이따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어보면 어떤 건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서도 있으세요. 보면 SCI 논문이 172편 있고요. 교과서도 대학교재도 집필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으로 등록된 게 27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시는 박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저녁도 아직 못 드셨대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 오셨고 또 바쁘셔서 강연 끝나자마자 또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인 만큼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박수로 김정훈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병원 안과의 김정훈입니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모르겠어요. 뭘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강의를 시작한 게 한 5년, 6년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는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연구자들한테 연구비를 잘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연구비가 좀 줄어서 그렇지 원래 그 전부터 우리나라는 연구비를 많이 주세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나 이전에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강의하셨는지 어느 선생님이 강의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되게 연구를 하면 정말 연구만 하는 박사님들이 보통 연구비를 받으시는데 저는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안과 트레이닝 마치고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환자를 보고 있는 임상의사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임상 분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소아안과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천성 눈질환을 진료하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두 명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호자분이나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선천성 눈질환이 없기 때문에 저를 모르실 테고 선천성 눈질환을 갖고 있는 망막병증이나 이런 질환들 때문에 실명하거나 하는 아이들은 제 진료실을 찾아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던 두 명의 선천 눈질환을 보는 의사 중에 한 분이 정년퇴임하셨어요. 올해 제 스승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저 환자밖에 안 남아있는데 사실 환자가 그래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선천질환 환자가 다 저와 외래로 오니까. 그럼 너는 그렇게 환자를 많이 봐야 된다는데 어떻게 연구하니?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감사히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사실 많은 연구비를 그래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임상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위해서 연구를 하려고 연구를 시작했을 때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연구비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큰 연구비여서 그 덕택에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라고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저는 사실은 이 금요토치라는 강의도 가고 전국에 이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기도 하고요. 순수하게 중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한림원에서 하는 강의가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있는데 강의를 가보면 제일 힘든 강의가 예,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와서 들으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어느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첫 해 되게 당황했는데 그대로 강의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냥 오늘 제 강의는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 임상의사인 너가 왜 연구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한 가지랑 결국 이 강의가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강의를 이제 하시는 거는 물론 강의료를 엄청 많이 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한테 연구비를 줬으니 니네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해라 라고 해서 정말 교통비 정도만 주시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일부러 지방에 내려와서 강의를 해요. 근데 왜 지방에 일부러 내려와서 강의를 하냐면 대전은 지방도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난주에는 부산에 내려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부산이나 광주, 대구 이런 데 내려가서 열심히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전만 해도 여기 좋은 연구소들 많잖아요. 그죠? 오늘도 제가 오후 내내 생공연에 가 있다가 표준연 가 있다가 지금 여기 왔거든요. 그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 만나고 왔는데 여기는 좋은 연구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는 생각보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제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강의를 하면 정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과학반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강의를 들으시거든요. 그럼 강의 기회도 되게 많고 들을 기회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대전은 그나마 가까운 곳이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진료도 하고요, 수술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뭔가 연출된 사진이잖아요, 그죠? 이 서울대학교에는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의생명 연구원이라는 연구소가 있고요. 제가 되게 잘생겼나 봐요. 의생명 연구원에서 홍보 동영상을 찍는데 네가 좀 와서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환자 진료 보고 있는 가운 입고 와가지고 장갑만 끼고 사진 찍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사진만큼 제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이 사진을 쓰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는 임상의사입니다. 원래 저는 임상의사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원래 미국 가서 그냥 연구를 할 생각이었어요. 의사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행히 저한테 의사 안 해도 된다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그래서 원래 그럴 생각이었는데 원래 인생은 뜻한 대로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원래 평상시 입고 다니는 복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안 하는 날은 제가 편한 대로 입고 다니거든요. 원래 저는 제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92학번인데 예과 92학번인데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시대 때에도 의과대학은 되게 고리타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는 조금 다른 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배우는 많은 지식이나 기술들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배워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걸 배우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모든 환자를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제 진료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환자가 있어요. 사실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단명을 아예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진료실에 또 오지 못하는 환자가 훨씬 많은데도 진료 현장에 있다 보면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병을 다 보고 있고 내 아이들 내가 다 치료하고 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치료로 내 아이들을 다 치료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나는 충분히 내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더라고요. 의과대학 졸업할 무렵이 돼서.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저 아니어도 진료를 할 의사는 되게 많지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질환들 진료실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환자들한테 내가 할 게 뭐냐 그게 연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의과대학을 다녔으니까 질환을 알고 있는 제가 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연구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고요. 그래서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예, 미국에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우리나라는 군대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 병역 기피자라고 안 된대요. 반드시 군대를 마치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레지던트도 해야 되고 인턴도 레지던트도 하면서 이제 안과를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안과에 가서 왜 소아안과를 하게 되냐? 예, 이 미숙아망막병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미숙아망막병증은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이 실명하는 질환의 가장 주요한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미숙아망막병증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숙아망막병증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5명도 안 됩니다. 진료하는 의사도 이것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는 예, 우리나라에도 저밖에 없고 물론 이제 제 후배 중에 삼성병원에 한 명 있는 친구가 좀 해보려고 하긴 하지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망막모세포증은 정말 없고요. 그 외에 선천성 망막질환은 하는 사람이 아예 없거든요. 아이들도 백내장이 생기는데 이런 질환은 안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환들을 하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못 간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스승님이 제가 미국 가려고 그랬더니 네가 미국 가서 연구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면 내가 정년퇴임하면 이 애들은 누가 볼 거니? 이러셔서 사실 못 갔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 아니어도 후배들 중에 좋은 애들이 더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서 생길 줄 알았더니 안 생기더라고요. 진료비가 싸서 그런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없습니다. 배운 후배는. 그래서 누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이런 거를 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 내가 남들보다 환자를 무지 많이 봐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1년에 8,500명 정도 외래를 보는 것 같고요. 수술은 1년에 한 45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환자가 좀 더 많아서 한 1만 명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연당.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우리나라의 선천성 질환 때문에 진료보는 데가 이렇게 많다는 게. 근데 왜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하는 일은 예, 논문을 쓰고 특허도 내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보다 논문이나 특허 수가 좀 적은 거는 예,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요. 예, 최근에 좀 늘긴 늘었는데 근데 이 논문 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난 한 13년 사이에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을 계속 SCA 논문을 쓰고 있었으니까 연구자로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게 쓴 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구 안 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매년 SCI 실험 논문을 10편 이상 쓰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사실 아이들 때문에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냐 야마나카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2014년에 IPS라는 그러니까 줄기세포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야마나카 선생님이세요. 2015년에 학회에서 만났으니까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노벨상 받고 한 1년 동안은 초청하려면 1억 정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초청한 게 아니고요. 이 분이 교토대학의 교수시거든요. 교토대학에서 큰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고요. 그게 저도 발표하러 가기로 기회가 있었는데 교토대학에서 학회를 하니까 이분이 와서 이제 그 기조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마나카 선생님 되게 잘합니다. 야마나카 선생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맨날 이렇게 막 신문에서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왜 저분이 날 모를까 싶은데 근데 하여튼 그 강연이 끝나고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 해에 노벨상 수상자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갔겠어요. 저도 그냥 따라서 곁다리 따라갔죠. 뭐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당연히 물어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섰는데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연구하는 외국 이제 영국의 콜라보레이터가 제 영어 이름이 스테파노인데 야 스테파노 확 저를 밀었어요. 근데 사진을 빡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순간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마나카 선생은 딴 데 보고 있고 저는 열심히 사진 보고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귀한 사진을 제가 얻었다니 되게.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야마나카 선생이 사실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정형외과 교토대학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받다가 수술을 너무 못해서 트레이닝을 못 마쳤어요. 정형외과 교수가 넌 트레이닝 안 하는 게 좋겠다. 너같이 수술을 못하는 애는 의사로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그만두고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네틱스를 연구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스템셀을 배워오셔서 이제 노벨상까지 받으셨는데 그럼 이분이 왜 제네틱스를 했겠냐? 사실 정형외과 질환은 꽤 많은 질환들이
선천 질환들이 유전자와 관련된 뮤테이션이 생기면 눈, 근골격계가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제가 진료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 아이들이 소아정형외과랑 진료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이분도 제네틱스에 관련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임상의사지만 어찌 보면 이분이 질환을 알고 있었고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국에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닌가. 다만 안타까운 거는 저는 노벨상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야마나카 선생님보다는 수술 좀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수술 조금 못했으면 노벨상 받는데 어쩔 수 없이 노벨상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야마나카 선생님을 왜 얘기하냐. 저 뒤에 보면 제가 무슨 오늘 노벨상 관련해서 무슨 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야마나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노벨상을 받은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가소성, 플라스티시티의 최고조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가 되고 이 노화가 돼버린 세포는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죠. 근데 이제 줄기세포라는 건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있는 개념처럼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포의 성격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가소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소성을 제일 잘 나타내는 대상이 줄기세포입니다. 근데 이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연구가 논에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굳이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김정우이 네가 왜 안과 했니를 병원에서 무슨 동영상을 찍으라고 해가지고 찍은 게 있어서 시간이 남으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 가서 제 이렇게 이름 찾아서 들어가면 예, 나와 있어요. 왜 니는 연구하니? 이런 게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제 뭐 홍보를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내용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내용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눈, 눈이라는 거는 사실 물체를 보는 기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눈은 굉장히 조그만한 겁니다. 특히 이 사람 눈 진짜 조그만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의 얼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눈만 봐도 이게 대충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요 사람이 누군지 아는 분 아는 부모님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요. 그죠? 이 두 사람을 모른다 그래야지 젊은 부모님이 됩니다. 그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이 눈치가 요 사람도 누군지 알겠죠? 여기 계신 대부분 어머니들은 나하고 닮았네 하시겠지만 하여튼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눈은 원래 보는 것이 주된 기능이지만 뭐 얼굴에 있어서도 내 나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죄를 지으면 신문에 나올 때 눈 가리고 나오잖아요. 눈만 가려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눈은 이렇게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눈의 원래 기능은 보는 겁니다. 그죠? 보는 기능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그죠? 이런 얘기는 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왜 과학적인 말이냐? 현재 우리나라 법상 어떤 법이 있냐면 내가 상대방이랑 싸우다 한 사람의 눈을 퍽 때려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눈이 실명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물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평생 벌어야 될 돈의 24%를 물어냅니다. 만약 이 사람의 양쪽 눈을 내가 멀게 하면 그 사람이 평생 벌어야 될 돈의 85%를 물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법을 만들 때 옛날 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90%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처럼 옛날 어른 말 뭐 들어서 틀릴 말 없다든지 딱 똑같이 맞는데 사실 이것처럼 사실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눈입니다. 사실은 눈을 한쪽 눈을 잃는 게 팔다리 하나 잃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기능적인 면에서는. 근데 그럼 눈의 기능은 본다는 건데 그럼 본다는 게 뭐냐? 본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각막 수정체를 통과해서 결국에는 망막이라고 하는 얇은 조직에 닿아서 이 빛신호가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들어가면 그 뇌에서 그걸 느끼는 게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건데
실제로 이 보는 기능의 첫 시작점이 눈이 얼마나 조그만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눈은 전체 눈의 크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24mm, 2.4cm인 거예요. 되게 조그만하죠. 눈 알을 채우고 있는 볼륨이 얼마냐? 6cc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눈의 망막, 즉 물체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 망막의 두께가 0.23mm 정도예요. 근데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 안과의 의사라면 누구나 다 이 망막의 수술을 할 수 있어요. 0.23mm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뭐 안과 의사는 선택된 인간이냐? 아니요. 조금만 트레이닝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더 트레이닝 받는 걸 하기 싫어서 이걸 안 하니까 문제지. 네. 사실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되게 무한하다. 그러니까 사실 눈 수술을 하다 보면 특히 저처럼 선천성 문제라는 수술하면 정말 눈은 더 조그만했거든요. 18mm, 19mm 정도 되는 눈에서 이제 수술을 하면 더 작잖아요. 아이들, 깐난쟁이들. 그러면 제가 훌륭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 그건 제가 훌륭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자 이렇게 눈에서 빛신호가 전기신호로 바뀌면 그게 뇌로 전달돼서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 뇌의 전체 40에서 50% 정도가 물체를 보는 기능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다치게 하면 25%, 80%, 90%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실제 뇌에서도 우리 뇌의 기능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는 기능이고 보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진화론적으로도 본다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진화를 하게 됐냐에 대해서 어떤 설이 있냐. 엎드려 있었던 원래 우리 인류가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기능들이 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기능이 그래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의 보는 기능이 실제 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본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양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누가 본다는데 이런 거 맨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보는 기능은 두 눈으로 보는 걸로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두 눈으로 보냐? 여기 있는 미키마우스는 두 눈으로 보나요? 그죠? 안 와요? 그럼 한 눈으로 보나? 그러니까 미키마우스가 저를 보고 굉장히 여러분을 보고 다정하게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는 두 눈으로 물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근데 실제 생쥐는 얘가 나를 보나 안 보나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실제 생쥐의 눈은 나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물들이 뭐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분류한 거니까 적절한 분류는 아닌지 모르겠죠. 우리가 보통 뭐 저등동물, 고등동물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등동물이라고 하는 동물일수록 눈이 바깥쪽에 붙어 있고 고등동물로 되면서 점점점 앞으로 와서 정말로 고등동물이 될수록 두 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붕어가 예쁜 거예요. 금붕어는 눈 옆에 붙었으니까 날 안 보니까 귀여운 겁니다. 금붕어가 나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을 제외한 가장 고등동물이 뭐죠? 원숭이. 원숭이를 보면 진짜 징그럽습니다. 징그럽다는 게 무서워요. 저희는 실제로 제 실험실은 원숭이 실험을 하는데 원숭이 실험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감정적으로도. 왜냐하면 저하고 뭔가 교류를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원숭이는. 왜냐하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때문에 얘들이 마취하고 실험하기 때문에 애한테 고통을 주지는 않는데 마취되기 전까지 빤히 쳐다보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예, 이처럼 우리 인간을 포함한 고등동물은 두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하냐? 두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등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위에, 가장 상위에 보는 기능은 두 눈으로 보는 기능, 바이노큘라 비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기는 게 스테레옵시스 입체시라고 합니다. 입체시가 왜 중요하냐? 네, 이렇습니다. 이게 예를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막 파도가 넘실넘실거리고 배가 당장 뒤집어질 것 같고 이런 역동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죠? 우리가 두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 그림의 실화를 보신 분 있으세요? 실화 보신 분? 없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써 있잖아. 예전에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에 있었대요. 그게 뭐죠? 지금 도난당해서 누군가 혼자만 보고 있을 겁니다. 혼자만.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이 그림을 누가 본 적이 있냐면 손 딱 드는 분이 계세요. 약간 의심스러운 분이 계시긴 한데 한 가끔씩.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두 눈으로 보는 기능은 어떻게 발달하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력을 어떻게 됐을까요? 깐난쟁이가 시력표를 보고 3, 4 이렇게 맞춘 건 아닐 테고 비록 시력표를 읽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물체를 주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 몇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할 일이 없나 봐요. 왜 깐난쟁이들한테 이런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검사를 해서 애들이 시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봤는데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시력이 발달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는 시력이 있지만 그 시력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위의 기능 두 눈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기능은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하냐? 태어나서 3개월 무렵.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우리 저희 조상님들의 지혜를 알 수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100일은 돼야 사람 된다. 예, 100일은 돼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100일이 되지 않은 아이가 나의 눈, 코, 입을 잘 구별, 우리 애가 웃긴 웃는데 나를 보고 웃는 건지 뭘 보고 웃는지 모르겠어요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겠죠. 100일이 넘었는데 애가 나를 보고 웃는지 어디를 보고 웃는지 몰라요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시기능 발달은 100일, 6개월, 1년, 2돌 이렇게 중요한 시기들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2돌 이내에 아이가 시기능 발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 아이가 그 이후에 시력 발달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2살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아이를 아이의 문제를 찾아서 검진하고 수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결국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애들이 시력 발달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여기 보면 그냥 하나하나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구진탕입니다. 안구진탕은 눈이 떨리는 걸 다 안구진탕이라고 하는데 안구진탕 자체는 큰 병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적어도 대여섯 명은 눈떨림이 있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눈떨림, 안구진탕이라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안구진탕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여기다가 왜 시력발달 장애라고 적어놨냐? 저희가 말씀드리는 안구진탕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구진탕이 시력발달과 아무 문제가 관계가 없는데 일부 아이들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안구진탕이 있으면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아보라는 뜻인 거지 받아보더라도 걱정하면서 받아보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눈떨림은 있는데 나하고 눈맞춤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런 애들은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안구진탕은 아이가 눈떨림도 있으면서 실제로 눈맞춤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안구 하향 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면 안구 상향 편이는 위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제 진료실에 오면 요만한 애들이 강부에 쌓여서 오거든요. 뭐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애들도 있고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미숙아 애들. 그럼 엄마들이 이런 애들이 조금 상태가 좀 좋아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애가 실명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으니까 그럼 우리 애는 얼마나 보나요? 우리 애는 이제 온갖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맨날 물어보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눈이 수시로 눈이 위로 뒤집어질 때 우리 애는 경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눈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다 아이들 키울 때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사람은 정상적으로 눈이 바깥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반사 활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정말 제 말이 좀 김종우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못 믿으실 것 같으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잠자고 있을 때 눈을 확 뒤집어 보시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정상적으로 왜 이렇게 돼 있냐? 아주 생각해 보면 진화론적으로 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눈을 찌르려고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제일 첫 번째 작용이 뭐죠? 눈을 감습니다. 눈꺼풀로 가리고 그 다음에 나의 제일 중요한 빛이 들어가는 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눈이 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반사 반응인데 아이들은 워낙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이 반사작용이 그냥 자주 보이는 것뿐이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 그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데 거꾸로 눈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눈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사람의 눈의 운동 중에 제일 하기 힘든 운동입니다. 소위 말해서 굳이 하기 힘든 운동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대개는 이거는 우리 눈을 똑바로 맞추는 중추가 되는 중뇌에 문제가 있으면 눈이 아래로 쑥 꺼지는 거라서 이건 아예 선셋 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해가 지듯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향 편의가 있는 아이는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되고 사실은 하향 편의가 있는 애가 처음으로 저희 진료실 오진 않아요. 대부분 이런 애들이 이미 중환자실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진료를 보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린 건 안구진탕은 큰 병이 아니다. 그 자체로는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구진탕 때문에는 굳이 제 진료실에 올 정도가 아닌데도 엄마들이 정말 몇 년을 기다려서 오시는 엄마들 계세요. 2, 3년씩. 그래서 우세요. 괜찮다고 그러면. 이미 괜찮다는 얘기 다른데 다 들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질환은.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정상적인 발달 말고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보는 의사니까 한두 가지 정도 그냥 설명드리는 질환이 있는데 이 중에 영하백내장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영하백내장과 관련된 내용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니까 노벨상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과 관련된 노벨상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제가 나중에 정말 연구비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또 이런 강의를 맨날 하고 또 다른 강의를 하고 다니면 나머지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들도 백내장이 있어요. 이 사진은 제 아이는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쓸데없는 사진을 별로 찍지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냥 이런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구글에서 찾은 사진일 뿐이고요. 이 사진은 저희 환자들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이들의 백내장은 어른과 좀 달라요. 보시면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서 생기는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니까 보시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얼굴 여기저기 다 생기지 여기만 생기고 여기는 안 생기는 경우 없잖아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백내장은 수정체 전반적으로 다 혼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백내장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혼탁이 아니라서 부분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뭐 생기는 위치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애도 있고 사실 그거를 판단을 못 하셔서 사실 진료를 보러 오세요.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모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해서 급하다고 왔는데 아 수술 안 하고 그냥 경과 봐도 돼요 하면 엄마가 울고 가시고요. 괜찮다고 했는데 수술하라고 하면 또 엄마가 우세요. 맨날 우세요. 제 진료실은. 근데 저희가 정말로 수술해야 되는 아이는 수술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프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아이를 수술을 해줬는데 태어나서 5주 때 수술했을 때의 시력이랑 태어나서 10주 때 수술했을 때 수술의 결과가 다르죠. 조금씩 늦어지면 점점점 시력이 떨어져서 애가 결국에는 15주, 소위 말해서 태어나서 3, 4개월 이후에 수술하면 더 나이가 들어서 수술한 거랑 마찬가지로 결과가 안 좋아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이들의 시력 발달에 3개월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이가 수정체 혼탁이 있고 백내장이 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아이처럼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아이는 태어나서 3개월 이내에 수술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다음에 수술해 줘봤자 아이는 물체를 세상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술을 해야 해요. 사실 저도 제가 수술한 아이 중에 제일 빨리 수술한 애는
태어나서 일주일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주수로 생각하면 더 어린 애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중환자실에서 이미 백내장이 발견됐는데 아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기다리다가 이제 언제 하게 되면 더 빠른, 그러니까 주수로 하면 뭐 40주가 안 된대 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요즘은 초음파가 좋아져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초음파 하면서 발견하고 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엄마들이 그럴 때가 제일 속상해요. 엄마가 아이를 갖고 출산할 때까지 출산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도 많을 시기인데 아이가 백내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울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아이들이 백내장이 있어도 태어나서 적절할 때 수술 받으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고,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잘 될 거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서 수정체를, 그러면 3개월 태어나서 3개월 이내 해야 된다는 거는 3개월까지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견이 됐으면 가능한 빨리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태어나서 한 달째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인공수정체를 넣는 건 언제 하냐? 어른들은 백내장 수술하면 백내장 수술하고 바로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죠. 그리고 끝나잖아요. 아이들은 두 살이 될 때 인공수정체를 넣습니다. 그러면 결국 2년 동안은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다릴 때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거나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안 그러겠지만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받는 얘기 중에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는데 이런 깐나쟁이가 안경을 끼면 꼭 버스나 지하철에서 꼭 한마디씩 하죠. 애한테 무슨 동영상을 얼마나 보여줬길래 애가 벌써부터 이러냐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의 보호자분은 그렇지 않아도 더 많은 슬픈 일,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보호자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두꺼운 안경 끼면서 시력 발달을 잘 시킨 다음에 두 돌이 될 무렵에 인공수정체를 넣고 이제 수술을 끝내게 되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노벨상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노벨상은 원래 정식 명칭이 뭐죠?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198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누가 받으셨냐? 닥터 휴벨, 닥터 위셀. 잘 보면 사이먼 앤 가펑클처럼 생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두 분을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외국 애들도 보면 키득키득 웃어요. 우리나라는 사이먼 앤 가펑클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사람은 외국 애들 잘 아니까. 근데 이 두 분이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 이걸로 받았대요. 뭔 말이 되게 어렵죠. 눈에서 보는 거 관련된 거에서 뭔가 정보를 처리한 뭔가 관련됐대요. 자, 이분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냐? 이분들이 노벨상을 어떻게 받았냐면, 실제 이분들이 1959년에 이 논문을 냈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1959년에 나온 이 논문이 어떻게 찾았냐? 이 논문은 여러분이 쉽게 구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모든 노벨상 논문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쉽게 찾아보라고 그냥 공짜로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오늘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 나는 우리 애를 노벨상을 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럼 어머니들이 힘들어도 예, 나는 논문을 못 찾아서 우리 애를 못 보여줬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에. 저도 쉽게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한쪽 눈을 꿰매버리고 못 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실험을 한 거고, 59년에 첫 논문을 내고 10년 만에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되게 게으르신 분들이죠. 똑같은 실험을 왜 10년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원숭이 실험한 결과인데,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바이올로지를,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교과서에는 다 이게 실려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 원숭이의 뇌의 어느 한 부분인데, LGB라는 곳인데, 그 부분을 잘라서 본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쪽 눈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자, 이 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보면 이쪽 눈에서 온 신호가 이쪽으로도 가지만 반대쪽으로도 가는 거 보셨을 텐데, 이쪽 눈, 반대쪽 눈, 한쪽 눈, 반대쪽 눈, 한쪽 눈, 반대쪽 이런 순서인데, 왜 여기가 두껍고 얕고 두껍고 얕고 하느냐? 한쪽 눈을 가려놨더니
가리 쪽에 신경세포는 죽고 가리 자른 쪽은 살아있고 안 가린 쪽은 살아있고 가린 쪽은 죽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뇌가 발달하는 동안에 눈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없으면 신경세포가 발달이 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발견을 한 거죠. 대신에 이거를 다시 늦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떼주면 다시 신경세포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소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77년에 이런 리뷰 논문을 썼는데 이 플라스틱 서트라는 게 그냥 우리 한국말로 쓰면 가소성, 일반 명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전에 우리들은 신경세포라는 거는 되살아나지 않는다. 한번 정해지면 그냥 그걸로 운명이 끝난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가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고요. 결국 이런 개념들이 발달하고 발달하고 발달해서 줄기세포라는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마나카 선생님의 사진을 그냥 보여준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노벨상 수상으로 찍은 사진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저 그래도 세 명이나 찍었습니다. 세 명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서 보여준 것도 있지만 예,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고양이 눈 막은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막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림 치료예요.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길거리에서 애들이 누군가 이게 눈을 막으면 이게 뭐야 하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이 아이는 오른쪽 눈이 좋은 눈이고 왼쪽 눈이 시력이 나빠서 왼쪽 눈의 시력을 발달시키려고 오른쪽을 가린 거예요. 그럼 이런 가림 치료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냐? 예, 사실이 사이먼 앤 가퍼클 이 연구자들께서 원래 본인들은 연구를 위해서 식이능 발달을 위해서 가리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노벨상도 받았지만 결국 우리 안과 임상의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안과 영역에서 시력 발달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약시의 치료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약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미국에서 이제 만든 포스터인데요.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눈을 살리려면 붙여야 됩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멀쩡한 눈을 붙일 필요는 전혀 없고 시력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약시가 있다고 그럴 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왜 그러면 야, 눈 가리는 거랑 백내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논문을 찾아주는 거 말고 두 번째 해줘야 될 숙제가 두 번째인데요. 이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노벨상 수상자는 본인이 노벨상을 받으면 에세이를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됐고 나는 어떤 경과를 거쳐서 노벨상을 받게 됐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그 밥 딜런이 노벨상을 받게 됐을 때 자기는 에세이 안 쓰고 CD를 올리겠다고 CD를 올렸잖아요. 그게 처음이래요. 근데 모든 노벨상 수상자는 다 이런 에세이가 올라가 있으니 엄마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애를 노벨상 받게 하겠다 그러면 노벨상 수상자 에세이를 찾아서 엄마가 해석을 해서 애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들이 쓴, 윗셀이 쓴 노벨상 에세이에 뭐가 있냐 있어요. 나는 왜 이 연구를 했냐. 이 연구자들이 정말 게으른 연구자예요. 아까 제가 게으르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진짜 게으른 연구자들인데 이분들이 원래 박사를 유럽에서 하고 미국에 와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게 됐는데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 병원에 되게 미국에서 연구원들은 되게 병원 연구소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카페테리에 앉아서 둘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안과 의사들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내가 수술을 엄청나게 잘해줬는데 애들한테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아이한테 수술을 제대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력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시점 써 있어요. 내가 왜 했냐?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애들한테 어째서 아주 심각하고 지속적인 시력 발달 저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백내장을 다 제거했는데도 이거를 증명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양이 눈을 막아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 두 분이 옛날이었으니까 노벨상 받았지 요즘 같았으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겠죠. 고양이 눈을 감아서 동물을 학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노벨상을 받게 된 시작점은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애들이 왜 시력이 안 나올까에 대한 의문인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을 맨날 보고 있던 의사는 왜 그럴까만 얘기하고 실험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냐. 이분들이 1959년에 노벨상을 받은 논문의 초고유입니다. 드래프트인 거죠. 처음 쓴 논문. 보시면 영어를 진짜 못하나 봐요. 다 고쳤어. 한 문장도 안 고친 게 없어. 그죠? 자, 이분들이 이 논문을 어떻게 쓰게 됐냐. 실험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논문을 안 쓰니까 지도교수가 하도 답답해서 야, 갖고 와봐 했대요. 논문을 대충 써갖고 와서 이걸 다 지도교수가 고쳐줬답니다. 결국 고쳐준 거를 논문을 냈는데 그 지도교수는 이름이 안 들어가서 노벨상 못 받았고 뭐 두 분만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이 받는 게 맞는 거죠. 논문 좀 고쳐줬다고 노벨상 받으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꼭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애가 꼭 노벨상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노벨상 받을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괴롭히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질환 중에 두 번째 질환은 선천명대장이 아니라 미수광막병증인데 이거는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 겁니다. 미수광막병증은 미수과에서 생기는 망막의 병인데 왜 생기냐? 아이들의 눈에 혈관이 덜 자라서 이 덜 자란 혈관에서 나쁜 일이 벌어져 생기는 병입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치료할 때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가인데 눈 검사하려고 눈을 강제로 벌리고 기구를 집어넣어서 눈을 관찰하죠. 실제로 이 아이는 다른 병원에서 뭔가 치료를 하다가 뭔가 안 돼서 이제 와서 결국에 치료해서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 눈에 이렇게 흉측한 흉터가 남아요. 다행히 이 아이는 그나마 시력을 살렸지만 이렇게 치료하고도 시력을 못 살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수과망막병증 때문에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일은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치료제 항체, 스몰 몰레큘, 단백질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세포 치료제, 유전자 교정, 유전자 가위. 뭐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말하는 첨단 치료라는 게 유전자 치료, 유전자 교정, 세포 치료 얘기합니다. 세포 치료는 야마나카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도대학 1등이고 유전자 치료는 유펜, 미국의 유펜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1등이고 유전자 교정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가 1등입니다.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박수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박수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유전자 교정은 우리나라가 연구자들이 잘해요. 김진수 교수님 포함해서 되게 잘 하시고요. 그런 연구자분들이 다행히 눈 연구에 모든 걸 집중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제일 먼저 넣었어요. 사실은 제일 먼저 논문을 썼는데 네이처라고 하는 저널에 에디터라고 하죠. 그 결정하는 분은 오케이, 좋아 했는데 그 논문은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피어리뷰라는 걸 보내거든요. 다른 주변 연구자들한테 보내는데 주변 연구자가 반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해서 논문이 안 됐어요. 네이처에 사실은. 그래서 네이처에서 그 아래 단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저널에 논문이 됐는데 그 뒤로 왜 그랬는지 알게 됐죠. 논문을 계속 지지지지 끌고 이제 발표가 안 되게 했는데 저희 나올 때 같은 때 같이 나왔습니다. 논문이.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누가 먼저 1번일 거냐 때문에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제가 뭐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아직 법이 안 풀려서 환자한테 쓸 수도 없고요.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좀 안타깝죠. 이미 미국은 환자한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못하고 있죠. 그거 말고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백신을 통한 예방적 치료라는 걸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태어나면 예방접종 하잖아요. 대부분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질환들도 예방접종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99년에 레지던트 1년차 하면서 아이들이 미숭아병 때문에 실명하는 거 보면서 왜 예방 백신 하듯이 애들 해주면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고 뛰어다녔는데 단백질을 백신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오사카 대학에 있는 연구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 연구비로 신청하면 돈 안 주세요. 미친 얘기라고. 근데 논문이 하나씩 두 개씩 내고 있긴 하거든요. 일본 그룹은 아예 지금 하고 있고 어른 환자를. 그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어려운 거는 당장 눈에 보여서 성공할 것 같으면 주시는데 안 그러면 야 네 하던 거나 잘해 이런 거 해서 이제 좀 잘해 이런 거만 하시니까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너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누군가 젊은 꿈나무가 제 실험실에 와서 이런 일을 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 번만 다시 보고 가세요. 왜냐하면 돈 안 당한 그림이니까 인터넷 그림으로라도 봐야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렘브란트의 얼굴이 초상화가 의학저널에 실렸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실렸겠죠. 렘브란트의 어디가 문제 있겠냐? 당연히 눈을 봐야겠죠. 맞아요. 렘브란트는 원래 사시예요. 사시면 두 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입체시가 안 되고 그러면 김정우 네가 오늘 한 시간 내내 한 건 말짱 꽝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오히려 두 눈 잘 쓰고 입체시 잘 보는 사람보다 한 눈을 사용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입체시 가진 사람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립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초등학생들은 이해를 못할 테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뭐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대단해요.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다. 심지어 입체시도 극복할 수 있는데 뭔들 극복을 못하겠습니까?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연구하니? 라고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매일 진료하는 의사예요. 사실은 제가 월화수는 임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외래도 보고 수술도 보고 하거든요. 근데 몰아서 합니다. 목금은 실험하러 다녀야 돼서 실험해야 돼서 뭐 외래 보면 보통 8시 넘어서 끝나요. 한번 외래 보면 오후에 1시에 시작하면 8시 넘어서 끝나는데 힘든데도 너 왜 진료하니? 그러면서 왜 연구도 하니? 그러는데 제가 치료하는 아이들 중에 정말로 좋은 시력도 갖게 돼서 정말 행복한 제가 느끼기에도 행복하다 느끼는 애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아이들이 사실은 실명해요. 근데 이 실명하는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저의 기술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실명하는 거면 그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기술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의 한계 때문에 결국 실명한 거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애들을 보면 그런 얘기 들어요. 네가 의사니? 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물론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시는 부모님도 더 많지만 오히려 부모님한테 미안해요. 그러니까 의사라면, 환자를 보는 의사라면 제가 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 안 할 텐데 의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아이를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만들면 그거는 제가 충분히 연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들이 더 많지만 어린이들 중에 누군가는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저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든 연구해서 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